어, 나 유튜브, 나 나무위키 올라갔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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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위키 올라갔대. 멜리야. 멜리야! 연기톤 모습. 앙, 구독띠. 앙, 따봉띠. 오케이. 호! 문서가 있는 소도 크리에이터, 다이아 TV. 오, 이거. 나 다이아 TV인 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본명 전찬양. 나이 21세. 어, 거주지 목포시. 좋아. 데뷔 2012년 7월 7일. 야. 멜리 애기 때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오케이. 개요? 오케이. 마인크래프트를 주로 하는 유튜버. 누가 쓴 거야 근데? 어 몰라, 나도 몰라. 난 원래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방송할 때 아프리카를 떠나고 유튜브와 트위치 방송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구독자는 14만명 변성 13만명으로 변성기가 오기 전부터 유튜브로 하여 구독자 수를 올렸다. 유튜버 진화 친분이 있어 꽤나 많이 합동 방송을 했다. 하지만 요즘 거의 안 한다. 도티가 도티님과 합동 방송을 한 적도 있다. 모드 스토리 리뷰에서 가난한 강부이고 집도 금방 무너질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 맨날 멜리에게 놀림당하며 빵을 구걸한다. 야 쩌는데? 오! 자 하지만 가끔 엄청난 물건을 발견해 멜리를 역관광한 일도 많다. 오 아니 이런 스토리 주제를 제가 많이 찍었죠. 타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멤버는 자신과 친한 지인을 기준으로 뽑는다고 한다. 오 맞죠? 멜리 봄 렐리 나이 씨 멜리 나이 본명 임승재 하얀색 수달 스킨을 낀 멤버이며 스킨은 보노보랑 많이 닮았다. 과거 시점에서 랑케가 마음에 들어 멤버가 되었으며 자기보다 연상인 랑케에게 반말을 하며 가끔 자신이 불리할 때 랑케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존댓말을 한다. 참고로 삐삐 실력 랑케보다 좋은 것 같다. 뭔 개소리지 이건? 당연하지. 꺼무이키. 아 이건 아닌데. 이 모드스토리 리뷰에서는 랑케보다 엄청 부자인 몫으로 나오면 랑케를 부려먹기도 하고 거지라고 놀리기도 한다. 그래서 많이 악플이 달렸다. 그렇죠. 힘들었죠. 멜리 막 자살하려고 막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농담입니다. 오케이. 할인. 아닙니다. 네 할인. 나이 17살 여성이며 스티치 옷을 입고 있다. 멜리보다 더 많이 웃으면 이렇게 현재 너무 힘들다고 해 쉬고 있다. 언제 돌아올지는 불명.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모드 스토리 리뷰에서는 대도시 제조책에서 살다 멜리와 랑케가 시골로 내려왔다. 맞죠? 신재전쟁과 굉장히 유사하며 랑케의 인터넷 문제로 서버가 들어가지 못해 만든 컨텐츠이다. 아 맞죠? 맞죠? 제가 하이픽셀이 안 들어가져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진짜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만든 컨텐츠예요. 침전쟁 PP라 인기 많길래 하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원피스 럭키블랑거 게임 양깨트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컨텐츠였지만 종료되었. 인기가 많았나? 이게? 멜리야. 어? 뭐가? 원피스 럭키블랑거 게임 인기가 많았나? 많았지. 근데 가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은 모드 스토리고. 근데 원피스 두 번째가 침대는지. 원피스 럭키블루 한국 게임이 너무 맨날 똑같아 가지고. 근데 부활 생각도 있습니다. 다시 할까 생각도 있어요. 왜냐 원피스 자체가 모드 자체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악마 열매를 뽑은 뒤 도시에서 럭키블록을 캐 거기서 나온 자원으로 무기 등을 사 결투하는 것이다라고 하죠. 하지만 오피스 컨텐츠들이 종료되며 오피스의 탑 컨텐츠죠. 뽑기와 뽑기로 가보 열매를 뽑은 뒤 탑으로 오르고 보스를 잡는 형식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료됨. 럭키파크로 파크로를 한번 성공할 때마다 럭키블록을 얻고 각각 럭키블록을 캐 상대와 PP를 하는 것이다. 맵은 전용맵 모드스토리 리뷰맵을 개조한 맵 시청자 맵을 쓰기도 하고 럭키블록도 거의 매번 바뀐다. 거의 매번 바뀐다. 어떻습니까? 메리님. 다 내가 구현한 건데 뭐 자기가 뭔 소리야 하는... 내가 구현한 거잖아. 럭키블록 파쿠로 보스 배틀. 아 이거 이미 이것도 삭제됐지만 럭키블록 파쿠로와 비슷하지만 마지막에 PP를 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 보스를 잡는 것이다. 특이점이라면 상점에서 갑옷을 살 수 있다. 포켓몬 럭키블록 레이스. 솔로 럭키블록 레이스를 해 럭키블록을 까고 럭키블록의 무기들로 PP를 하고 마지막 포켓몬 럭키블록에서 포켓몬을 뽑아 포켓몬 배틀을 한다. 참고로 진 사람은 다음 레이스에서 포켓몬으로 변신한다. 거의 멜리님 하루 종일이죠? 그쵸? 하루 종일 변신하죠. 저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맞잖아요.
이게 모드 스토리 리뷰, 한마디로 모드 상황극을 리뷰하여 랑케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 인기를 끌었다. 도중에 그만두었... 뭐 또 거의... 도중에 그만두었다가 다시 조용히 복귀한다. 그 사이에 들어온 멤버 할인도 모드 스토리 리뷰에 참여하였지만 다시 종료된다. 참고로 여기서 멜리가 나쁘게다가 멜리에게 악플이 쏟아졌다. 인기 끌었죠. 근데 요즘 너무 연기 톤이 힘들어가지고 하기도 힘들고 모드도 약간 왜냐면 다른 분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재밌게 하기 힘들어서 난 그때만 생각 그때만 생각은 뭐? 자살하고 싶다. 참고로 대학교를 안 나왔으면 군대에서 공위를 받았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내 지인들에게만 말해줬는데. 그리고 유튜브 직업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자신의 구독자가 13명에서 안 는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모습이 꽤나 많아 보인다. 루저 레터리. 아 근데 예 팬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래 이제 다 했고 여기 아래 기준 있죠. 2018년 기준. 아 나이 2 목표시 1대1 침대 진쟁 중 멜리가 말했다. 야 입단속 안 해? 야! 나 뭐라 했는데? 나 왜 뭐 1대1 친절 목 사는 거주시 목포시 이걸 네가 말했다고.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지? 참고로 피피션은 랑케보다 좋은 것 같다. 랑케가 직접 말했다. 근데 1대1 친절 침대 전쟁에서 맨날 진다. 뭐지? 회원님 뭐지? 회원님 뭐지? 뭐지? 그건 다 뽀록이죠. 뽀록 뽀록으로 11연승 한다. 뽀록으로 11연승 한다. 그럼 뽀록 보급이죠. 남자는 칼, 쪽은 뭐 원시무기 뭐 총 같은 거 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칼 나만 보급 살 나만 보급 살 나만 보급 살 수 있나? 구동띠다 뽕띠 랑모띠 구동띠다 뽕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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